더덕장아찌는요, 양념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덕은 더덕 향을 살려서 먹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거니까, 제가 더덕을 먼저 까는 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제 더덕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깠거든요. 깠는데 얘는요, 이제 까면 진액이 손에 묻어요. 그 진액이 사람 몸에 좋은 건데, 아유, 나는 이 진액이 묻는 게 싫어서 도라지를, 네, 더덕을 안 사서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더덕을 까서 이제 파는 것도 있는데, 수입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흙이 묻어 있고 하는 것을 이제 사다 하면 확실한 게 국산이니까,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고요. 제가 물에다 깨끗이 씻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장아찌 담을 거라서 바로 싱싱할 때안 하고 하루 정도 이제 건조시켰더니 얘가 껍질이 살짝 떴어요. 살짝 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촉촉할 때 까면 얘가 진액에 더 묻어요. 그런데 얘를 하루 정도 건조시키면 얘가 이렇게 까닭까닭 해가지고, 요게 껍질하고 이제 속에 이렇게 약간 이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까면 손에 묻기는 해요. 자, 제가 요렇게 해서 이제 까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까지도 손에 안 묻고 보세요. 이게 약간 하루 정도 이제 씻어서 말렸더니 얘가 약간 꾸들꾸들해지면서 손에 묻지 않습니다. 아주 안 묻지는 않아요. 묻기는 묻지만 우리가 싱싱한 걸 까는 것보다는 손이 좀덜 묻어요. 아, 저기 더덕 삼계탕 하는 집은요, 더덕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껍질 까지 않고 이대로 삼계탕에 넣어줘요. 더덕은요, 이렇게 씻어서 깐 다음에 물에다가 저기 하지 마세요. 물 대지 마세요. 그래도 손에 묻어서 싫어. 그러면요, 물이 팔팔 끓을 때이 더덕을요 넣었다가 한번만 굴린 다음에 삶는 거 아니에요. 한번 굴린 다음에 얘를 빼세요. 넣었다가 1~2초 만에 꺼내서 찬물에다가, 저는 지금 이거 얼음물이거든요. 물이 차가울수록 더 좋아요. 이렇게 냉수를 시켜요. 냉수를 시켜서 얘 몸이 식으면 그때 꺼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면 얘가 손에 뜨거운 물에 굴린 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술술 까지죠. 이게 하루 정도 꾸들꾸들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얘 그냥 허물 벗듯이 부슬부슬 벗어지거든요. 도라지보다 쉽게 까지듯이 까지잖아요, 더덕이. 이게 오래 담그면 얘가 이제 오래 삶으면 안 되는데, 보세요. 제가 깠는데 손에 묻은 게 없죠. 어떤 분은 아이고 선물로 들어오는 것도 싫어, 까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싫으면 놔줘 그랬거든. 이 장아찌를 해서 빨리 먹을 것이냐 아니면 오래 두고 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재료가 좀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래 두고 먹을 거예요. 몇 달씩 두고 먹을 거예요, 장아찌를. 그럴 것 같으면 요 장아찌를요, 고추장에다가, 아무 양념하지 마세요. 그냥 고추장에. 근데 집고추장보다는요, 사는 고추장을 저는 추천해요. 집고추장은 우리가 방부제가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는 고추장은 방부제가 들어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는 고추장은 그렇게 빨리 상하지를 않거든요. 저는 이제 장아찌 담을 때는 꼭 사는 고추장을 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통으로 하는데, 오래 두고 먹는 건이 손가락 정도. 제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보다 좀 가늘거나 엄지손가락만한, 여자들 뭐, 검지손가락 굵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요 정도 굵기를 사서 까가지고 얘를 이제 한켜한켜 고추장 한켜 이렇게 한켜 불러서 보관하시면 몇 달씩 먹을 수 있고요. 아, 우리는 이거 좀 빨리 먹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때는 양념이 좀 들어갑니다. 자, 저는요, 이거를 생으로 놓고 하면 얘가 양념이 별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빨리 먹는 거면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세요.
밀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깨지잖아요. 깨지면 얘를 살짝 벌려주세요. 살짝 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념이 이제 빨리 배니까. 제가 다 밀었어요. 아, 제밀 때는 지금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미끄러워요. 플라스틱 말고 나무로 된 거면 잘 이제 밀립니다. 다 됐어요. 양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양념으로는요, 고추장요. 요게 지금 250g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양념을 먼저 해놓을게요. 이제 크게 한 숟가락이에요. 네, 고추장이 회사마다 짠기가 달라요. 이게 많이 짠것 같으면, 어지간 짜. 예, 회사마다 좀 짠기가 다르니까 짠것 같으면은 간장을 안 넣고요. 이제 싱거우면 간장을, 진간장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아, 고춧가루만 넣으면 얘가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날고춧가루 고운 거예요. 저는 조청을 씁니다. 황물엿 요게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요, 얘를 한 숟가락 넣잖아요. 그래서 얘를 양념을 해놓으면 얘가 윤이 나요. 이제 매실 액기스를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액기스를 넣으면은요, 매실 더더군요 그 매실향이 들어가면 저는 안 좋아요. 근데 매실향도 새콤한 맛이 진한 게 있고 연한 게 있거든요. 그 연한 거면 괜찮습니다. 사는 고추장이 달지만 그래도 매운맛 짠맛이 있어서 제가 물엿을 넣고요. 거기다 소주를요. 제가 영상에 안 나왔나? 제가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을 제가 넣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게 좀 빨리 먹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요 많이 넣지 마세요. 마늘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마늘이나 뭐 양파나 막 이런 게 들어가면 얘그 향이 죽어요. 더덕이란 건 더덕 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다가 막 다른 걸 많이 넣으면 안 좋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캐캐 이렇게 넣기 전에 얼굴 요를 배를 갈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속에 양념이 골고루 들어갑니다. 여기다 양념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어머, 내일이나 오늘 아침에 혹시 이제 오늘 오후에 손님을 초대한다 그러면 얘를 도덕을요. 이렇게, 이렇게 찢으세요. 이렇게 찢어서, 양념에, 그때는 이제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이렇게 양념을 하시고요. 얘는 그래도 시간이 좀 두고 먹는 거니까, 제가 찢지 않고 통으로 넣는데요. 이렇게 양념을 해놓은 걸 가지고, 더덕구이 하잖아요. 더덕구이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양념을 좀 숙성을 시켜요. 발라서 숙성시킨 다음에, 구이를 하면 그게 바로 더덕구이가 됩니다. 뭐 이렇게 발라놨다가 이거를 숯불에는 못 구워도 우리가 석쇠해서 저기 전기 뭐야 프라이팬에 구울 때는요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그다음에 석쇠에 구울 때는 이걸 그대로 양념된 대로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양념을 골고루 발라놨거든요. 요거를 지금 먹을 수 없고 하루 정도 얘가 숙성이 되면요. 밑에까지 양념이 싹배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깨소금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해서 먹으면 되는데 제가 내일 숙성이 된 내일 다시 한번 요걸 찍어 보겠습니다. 더덕 장아찌 담은 지가 제가 지금 일주일이 거의 다 됐네요.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바람에
제가 이거 손질을 이렇게 제가 담아 놓고 그 다음에 먹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급하게 병원에 가는 바람에 못했어요. 자, 거의 일주일 됐는데 지금 물이 거의 없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차곡차곡 해놓으면 얘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자, 먹는 방법은 예, 위에를 아래 위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양념이 이제 골고루 배겠죠. 그래서 먼저 먹을 거는 밑에 거. 밑에 거는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다 뱄어요. 이어서 무쳐 먹는데 이거를 담을 때부터 처음부터 얘를 마늘이라든가 뭐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하면은 장아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바로 무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찢어서 크면 좀더 짧게 찢으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다 찢었어요. 먹을 만큼만 찢으세요. 그리고 다시 냉장고 보관하시고 여기는요. 다른 양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파 조금 하고 요게 마늘 조금만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 더덕은 우리가 향을 먹기 위한 건데 그 다음에 양념이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참기름도 제가요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요렇게 조금만 그 다음에 이렇게 참깨 더덕에는 절대로 양념을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조물조물 무칩니다. 이렇게 먹어봐서 좀덜 달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물엿이나 설탕을 좀더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간이 맞아요. 맞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낼 겁니다. 이쁘게 하려니까 이거 파를 넣는 거죠. 사실 파를 안 넣는 게더 좋아요. 계속 깨를, 통깨를 좀 얼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손님 상에 바로 이렇게 내놓으면 아 음식은 손이 안댄 거네 금방 무친 거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덕장아찌는 요렇게 해가지고 해놓으시면 이게 한한달 이상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맛있는 식사하실 때 반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을 더덕에 대한 모든 것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한 식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Thank you.